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레슬링과 주짓수의 차이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레슬링과 주짓수, 물론 엄청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레슬링의 폴 잡기와 주짓수의 가드 포지션입니다. 자, 레슬링에서는 양쪽 어깨가 바닥에 1초라도 다 있으면 홀이에요. 경기가 끝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A가 9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A가 1점만 뒀다면 10대0으로 테크니컬 폴승이라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근데 B가 갑자기 A를 폴을 잡아요. 그러면 B가 이깁니다. 경기가 그냥 끝나버려요. 레슬링에서는 이 양쪽 어깨가 바닥에 닿아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주짓수에서는 가드 포지션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그런 종목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주짓수는 밑에 등이 닿아 있는 그런 가드 포지션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레슬러가 MMA로 넘어왔을 경우에 가드 포지션에서 많이 허우적거려요. 왜냐면 평생 동안 등을 닿으면 절대 안 되는 자세였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룰 차이가 있어요. 레슬링에서는 3분 2회전 경기를 하고요, 뭐 점수를 따서 이기는 그런 규정인데요. 근데 그 부분은 주짓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만 주짓수에서는 서브미션이 있죠. 관절기, 꺾기나 초크류, 조르기류. 초크 같은 경우에는 뭐 리어네이키드 초크도 있고, 트라이앵글 삼각 조르기도 있고, 꺾기류, 관절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암바도 있고, 니바도 있고, 뭐 기무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레슬링 룰에서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 점수를 뺏겨요. 지금 현재 룰에서는 2점을 뺏기는데요, 주짓수에서는 가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주짓수에서도 스탠딩 공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주짓수 룰 자체가 본인 스스로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시작하면 테이크다운 점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짓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밑에서 시작을 하고요, 레슬링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테이크다운을 하려고 시작을 하죠. 뭐 굳이 나누자면 레슬링은 서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제압하는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면, 주짓수는 테이크다운 당한 상태에서 서브미션이나 뭐 그런 포인트제나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짓수와 레슬링의 차이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남자는 레슬링, 레슬링은 데드포인트. 감사합니다.